안녕하세요. 이번 6.13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속초시 의원 가지역 후보로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호 1회 가 신선익 후보입니다. 저는 우리 지역에서 태어나 성장한 토박이 출마자로서 그동안 우리 지역에서 약 15년간 법조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해 온 지 벌써 15년째 되는 생활 법률 전문가입니다. 그동안 저는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에 조금이라도 위라리 되기 위해 여러 기관단체에서 법률자문위원으로 활동하였고 또 사회단체 정회원으로 가입해서 후원하고 봉사하는 등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기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깊이 느끼고 뜻한 바가 있어 지방정치에 입문하였다가 한 번의 낙선 경험을 가지고 있고 현재 초선 의원으로서 속초시 의회 부의장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으며 못다한 뜻을 이루기 위해 이번 시의원 선거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초선의 현직 시의원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속초시 의정활동을 참여하면서 평소 알지 못하던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터득해왔습니다. 초선의 기초의원으로서 그동안의 축적된 의정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해서 더 성숙된 의정활동을 펴서 속초시 행정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 더욱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러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본인의 정치적, 사회적 역량을 더욱 강화시키는 등 명예를 향상시킴으로써 자아실현에 힘쓰고자 합니다. 더불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인 정직함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부드러운 리더십을 가지고 속초시 의회의 중심에 서서 모두가 행복한 속초시를 구현하기 위해 정말로 헌신의 힘을 다해서 올인하는 그런 의정활동 기회를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속초시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 제일의 관광도시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2시간 이내로 좋아졌고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희망하는 전국 제일의 핫플레이스입니다. 그렇지만 투자자들은 정작 개발이 시급한 북부권을 외면하고 남부권을 투자지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북부권은 기존의 시가지로서 주거 밀집 지역이 도처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절차도 까다롭고 힘들기 때문에 임야나 농지 등 공지가 많은 남부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도시발전이 점점 불균형을 이루고 앞으로 이와 같은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낙후된 북부권의 재개발 및 재건축을 합리적인 도시개발을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일부 지역의 건축물 고도 제한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등 관련 조례를 전면 개정 정비함으로써 주민과 투자자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친환경적 도시재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